C++ 20에 컨셉트가 도입되는데요. 컨셉트를 모르면 C++ 20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컨셉트를 이해할 때 프로토타입 파라미터가 뭔지만 파악하시면 컨셉트는 90% 정복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C++ 20에 컨셉트가 도입되는데 컨셉트에서 프로토타입 파라미터가 뭔지 아시면 컨셉트는 90% 정복한 것입니다. 일단 프로토타입 파라미터가 뭔지 알고 나면 컨셉트에 대한 공부는 물 흐르듯이 눈 녹듯이 술술 진행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파라미터가 뭔지 이번 동영상에서 좀 장황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5일이고 C 프로그래머를 위한 C++ 기본 원리 해설 여섯 번째 동영상으로 C++ 컨셉트 자습서 1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타입 트레이트와 컨셉터의 차이를 알아보고요. 컨셉터의 프로토타입 파라미터가 뭔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동영상에서 프로토타입 파라미터가 뭔지 파악하시면 이번 동영상은 성공한 겁니다. 조현호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함수 오버로딩 할때 4개의 변수는 같아도 돼요. requirement만 다르면 돼요. 맞습니다. 조현호님이 저희 005 C++ 컨셉트 맛보기 이 동영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 해봤거든요. 테스트 해보니까 조현호님 말씀대로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5번 에피소드, 클래스 템플레이트 명시적 특수화.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셔야 이번 동영상 따라올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에피소드 5,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06 프로토 타입 이렇게 쓰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CPP for C Programmer 이 폴더에 붙여넣고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합니다. CPP for C Programmer 이 폴더에서 Specialization을 더블 클릭하고요. Ctrl B 이거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디비전까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왔어요. 요 부분 또 지우고 요 부분은 지우고 요거는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디비전 그리고 이 부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지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접어 올리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프로토 타입 파라미터가 뭔지 배우면 성공한 겁니다.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T 타입 네임 S struct is same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constexpr static 불 value고요. false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C++ 표준에는 std false ty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넣고요. 이렇게 하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primary class template 이고요. 이제 specialization 합니다. template type name t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specialization은 꺽쇠 뒤에 argument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t와 s의 타입을 비교했을 때
TT는 두 개의 타입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rue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template typename t typename s contextpr bool is same we 이렇게 하고요. 이 structure를 이용합니다. 붙여넣고요. s 이 s는 template parameter s를 뜻하고요. 이 자체는 structure입니다. 위에서 정의한 is same structure 속에 value type을 끄집어냅니다. 이런 syntax를 variable template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void test is same we std cout is same we int short std endl 여기다가 이거를 복사해서 quote하고 붙여넣고 colon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한 번 더 복사했어요. int int 이 전체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test is same b 이 함수를 복사해서 main 함수에 붙여넣습니다. 명령줄 prompt를 열고 clang++ std c++ 20 specialization.cpp oc.exe 빌드가 되었고요. c 여기다가 std cout std bool alpha 이렇게 하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여기서 보면 is same b int short는 다르니까 false고요. int와 int는 같으니까 true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type trace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셉트를 정의하는데요. template type name t type name s concept same as 이렇게 하고요. 이 type trace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riable template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ts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테스트 합니다. void test same as 이걸 그대로 불러왔어요. 여기다가 same as same as로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서도 same as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거를 복사했어요. Ctrl End 하고 여기에 붙여넣고요. sed cout sed endl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이렇게 보면 same as int short false same as int int true 이거를 variable template라 부르고 이거를 concept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is same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is same b를 썼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variable template를 썼습니다. 이거를 variable template라고 한다고 그랬죠. 밑에 보면 concept를 써서 same as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same as는 concept이고 is same b는 variable template고 이런 variable template 방식을 type trace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사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거 동영상 찍다가 졸려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찍습니다. same as concept는 is same b variable template와 다릅니다. concept same as의 첫 번째 template parameter t는 p로 바꾸고요. p로 바꾸고요. first type p
P는 타입을 나타냅니다.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P는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 특별한 지위를 포토 타입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컨셉트 정의에서 첫 번째 타입 파라미터 P는 프로토타입 파라미터라 부르고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것이 variable 템플레이트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부터 프로토타입 파라미터 P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void test prototype parameter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main 함수에 붙여넣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자, 여기에서 or sum 우리가 same as라는 컨셉트를 사용하는데요. 인트를 넣고 오토를 넣고 a라고 넣습니다. 다시 한번요. same as float라고 넣고요. auto라고 넣고요. b라고 넣습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return a.b 컨셉트 sum을 만들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or s는 sum을 부르는데요. sum 2.5f 이거는 success입니다. success이고요. or s2는 sum 2.4 4.5f 이거는 fail입니다. or S3는 sum 2.3f이고요. 4.5 이것도 fail입니다. failure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주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 2.4가 되어야 하고요. 제가 아주 천천히 갑니다. sum을 부르는데 2.4 이거는 더블이고요. 4.5 이거는 플로트입니다. 섬의 파라미터 A의 타입은 2.4가 되면 더블입니다. B의 타입은 4.5F 플로트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오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A의 값으로 2.4를 보냈는데 2.4의 타입은 더블입니다. 이 식이 어떻게 풀리나 그러면요. 이 식은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에서 더블이 프로토타이프 파라미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람다 파라미터 리스트에서 A의 값이 2.4이고 2.4의 타입이 더블이 앞으로 가고 A의 타입이 프로토타입입니다. A의 타입이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더블과 인트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패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same as or b에서 B의 값은 4.5F이고 4.5F의 타입은 float입니다. 그래서 same as float에서
B의 타입, B의 타입, B의 값 4.5F의 플로트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플로트가 프로토타입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공입니다. 이거는 성공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same as or a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요. a의 값이 2.3f이고요. 이것의 타입이 float입니다. same as int를 갖고 오는데요. a의 타입이 2.3f의 타입이 float이고요. float가 앞으로 가서 float가 prototype이 됩니다. 따라서 float와 int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4.5. 이 4.5를 보면 same as or b에 해당하고요. b의 값은 4.5이고요. 4.5의 타입은 double입니다. 이 식에서 4.5의 타입 double이 prototype parameter가 되고요. double이 prototype입니다. double과 float는 다르기 때문에 이 호출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success의 경우에는요, same as or a에서 3이 a의 값이고요. 3의 타입은 int입니다. 여기에서 a의 타입 int가 prototype parameter가 되고요. int가 prototype parameter입니다. 그래서 success가 되는 거고요. same as or b에서 2.5f가 b고요. 2.5f의 타입은 float고요. 이 식에서 float가 b의 타입 float가 여기 들어가고요. float가 앞에 오는 float가 prototype parameter입니다.